있습니다. 거액의 투자도 없고 수상자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없는 이상한 시상식이 있다? 주는 거라곤 현판 하나? 지난해 열린 서울상인 시상식. 상금도 투자금도 상품도 없지만 13만 서울시 전통시장 상인들의 롤모델로 인정받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2018 서울상인을 발표하겠습니다. 인왕시장 달래상회 김창선 상인. 25년 전 어머니를 따라 좌판에서 나물 장사를 시작했던 그는 이젠 월 매출 1억 원에 이르는 인왕시장의 대표 상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가 서울 상인으로 선정된 건 오랜 경력도 높은 매출 덕도 아니었습니다. 대체 이 상은 어떤 사람한테 주는 걸까요? 해답을 찾기 위해 찾아간 인왕시장. 인터뷰 준비 중인데 갑자기 사진을 찍는다? 요즘 엄마들이 잘 못 믿어. 이걸 진짜 내가 공수했다는 걸 못 믿어. 괜찮은 거예요, 누가? 걱정 안 해도 돼. 요즘 같을 때는 저희가 이제 하동을 내려가요. 지리산 밑에서 나오는 뭐 나물 같은 거를 많이 깎고 와요. 또 거기서 이제 끝나면 영월로 갔다가 또 맨 마지막엔 태백까지 갔다 들어와요. 일주일에 많이 갈 때는 3번, 적으면 2번. 전국 방방곳곳에서 공수한 제철 나물 덕분에 달래상의 물건은 믿고 산다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좋은 상품을 위한 노력, 그리고 전통시장의 변화를 이끄는 행동력. 김창선 씨가 서울상인으로 선정된 이유였습니다. 서울상인으로 선정된 뒤 더욱 열심히 시장 살리기에 앞장서는 김창선 씨. 물건 사고 장사할 때만큼은 자식도 믿지 마라. 시장을 위해서라면 발벗고 나서서 각종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습니다. 서울 전통시장을 묵묵히 지키며 차별화된 노하우를 쌓은 상인들을 발굴하는 자리인 서울상인 시상식. 상품과 직원 복지를 제외한 나머지 7분야의 서울상인을 뽑는 대국민 투표가 3월 21일부터 시작됩니다. 올해 선정될 7명의 서울상인은 어떤 모습일까요?